저는 이제 그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이제 모태 신앙 집에서 이렇게 자랐고 6살 아래에 신부 될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 오빠 무슨 띠야?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알아오래 이러더라고요. 아~ 그러니까 그 댁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교회 다니는 집이 아니에요. 아 사주 보내시는구나. 네. 불교 집이에요. 그러니까 불교 집안하고 기독교 집안이 이렇게 합치는 그런 결혼식이었어요. 나름 그러다 보니까 띠를 물어보더라고요. 궁합을 보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무슨 궁합 그런 게 있다는데 저는 이제 그런 사진 지식이 없잖아요. 네네. 교회 안에서도 궁합을 보거나 뭐 날짜를 찾거나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네. 예, 옛날 저를 이제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예전에 다니시던 분들은 약간 이게 이제 어디까지 선이 이게 이제 기독교 문화의 선이고 어디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선인지 잘 몰라서 그렇죠. 교회 다니시면서도 궁합 보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거를 저도 봤거든요.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뭐 예,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들 들으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? 우리 권사님은 결혼하실 때 그런 거 안 보셨죠? 아, 당연히 안 봤죠. 네. 아니 그게 무슨 소용이있어 네. 그런 거 보는 거는 정말 그까짓 거.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족의 왕으로 만드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무신 그따위 거를 하고 우리가 흔들려라고 생각해. 나도 뭐 주님을 안 맞으면 나도 별짓 다 했을지도 모르지. 네. 내가 그 무녀도라는 그 작품을 할 때 그 네. 무녀를 잘하기 위해서 나하고 24시간 동행을 했어요. 근데 그분은 나라의 그 무형문화재로 가정이 있는. 네. 근데 그분이 탁 나하고 그렇게 가까이 붙으면 나를 바라보면 사람들이요 선생님이고 저하고 닮았다고 그래요. 그런 사람들이요. 아우 저 같이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. 아무튼 내가 예수 믿고 났는데 네.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집회관에 그런 데 와서 제가요 텔레비를 보는데요 선생님이 막 그냥 귀신 씌울 것만 같아서 너무 불쌍하더래 내가 그래가지고 텔레비를 끄고 뒤돌아 앉아서 네. 하나님 아버지 저 최선자님이 너무 불쌍한데 귀신 씌지 말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. 그분이 지키셨네. 문영미 권사님은 혹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궁합 보시는 분들 보셨어요? 나는 말이요, 그러니까 딱 대놓고 얘기해. 그리고 말이야 예수 믿는 것들이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잖아요. 정말 안 돼. 이걸 진짜 딱 잡고 있어야지. 중심이 중요한 거지. 그렇죠, 중심이 그렇잖아. 교회에서만 집사고 권사고 뭐 이러는 거요. 여기 딱 나가면 세상 것들하고 똑같아가지고 말이요. 누가 말이야, 야 누구야? 저 우리 저기 너무 너무 용하대. 야 아주 그냥 기가 막히대. 어디 어디 이러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교회 갈 때만 마치 거룩한 지가 집사인양 권사인양 성경책 끼고 가서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지. 언니 신은 말이요 얘기했지 신약 구약 어 그중에 최고의 신 하나님 신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어쩌자고 거기다 기대고 지랄들여. 그대 집안이라 똑같아. 우리 수민이 엄마도 전부 내가 그 초대받아서 결혼하기 6개월 전에 그 집을 딱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있고 불쌍히 있고 등 이렇게 있고 나는 거기서 그냥 혼수상태에 빠져갖고 집으로 뛰어와서 우리 엄마한테 일렀지. 김영애 권사님한테 모든 걸 다 일러서 들어가면서 분위기 이거를 그러니까 엄마가 잠깐 기도를 하더니 결혼하라 이거야. 그래갖고 너는 네 아내를 전도하고 우리는 사돈 어른들을 전도하고 그랬더니 장인어른 장모님 대대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교회 나갔잖아. 지금 우리 장모님도 90 하나씩이거든. 주일날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아침에 전화오고 꼭 그런다고. 그러니까 돌아오셔. 그러니까 그 김장님 우리가 그 예수 믿으면서 궁합을 본다는 것 자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. 그리고 궁합은 하나님하고 궁합만 잘 맞으면 되는 거지. 세상 사람하고 궁합이 잘 맞으면 뭐 할 거고 아무 쓸데도 없는 거. 돌아서면 깨지고 박살나고 싸우고 지지고 먹고 난리인데. 근데 우리 사이도 보면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. 처음에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을 때. 그런데
우리 딸이 교회 다니니까 같이 이제 교회 다니기로 약속을 했나 봐요. 그런데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저도 왜냐하면 저 결혼하기 전에 교회 안 다녔었거든요. 그렇죠. 그냥 저 전보로 다니고 미신이나 믿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 목회를 하셨는데 아주 그냥 열성 문제예요. 그냥 오로지 예수밖에 모르시는 분이야. 네. 그래서 내가 대전에 한번 또 이제 장모님 이사를 가잖아요. 네. 그럼 대전역에 가면은 딱 그 벤치에 앉아서 무릎 꿇고 딱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. 사위가 오고 있습니다. 어머머. 무슨 사람이야 아주 그냥. 사위가 오고 있습니다. 예수 믿게 해주세요. 맨날 그 기도를 한 거야. 나를 만나자마자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필요하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뭐 부모는 살아계시냐 뭐 있냐 뭐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안 믿고 첫째 딱 하는 말씀이 저기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라고. 우리 딸하고 결혼하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더라고. 그럼 믿으면 되죠. 뭐 그거 뭐 신경 쓸 거 있습니까? 그러더니 그럼 되시오 하고 가신 분이야. 그럼 되시오. 네.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다른 건 안 보고 그냥 예수 하나만 봤다는 거는 그 하나님하고의 궁합만 맞으면 된다. 그렇게 네. 생각했겠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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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만약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궁합을 본다거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교인들에게는 그러면은 막 뭐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해주고 싶으세요?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네. 인간이 사는 것인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궁합을 본다 그러면 그건 자신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거예요.